인풋 구현부터 봅시다. 앱 컴포넌트 함수죠. 렌더링 대화가 될 때마다 이 함수가 구출되는 거예요. 렌더링 대화 될 때마다. 그러면 use state hook. 이게 처음 호출됐을 때는 새로운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앱 컴포넌트에 하나의 상태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초기 값이 hello가 초기 값이 되고. 화면이 렌더링 돼야 될 때마다 이앱 함수형 컴포넌트니까 함수죠. 화면이 렌더링 돼야 될 때마다 이 함수가 매번 반복해서 다시 호출이 되고, 여기서 첫 번째 줄, useState hook이 호출이 되죠. 얘도 hook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얘도 함수예요. useState가 처음 호출될 때, 그 말은 앱이 처음 렌더링될 때, 그럼 useState도 처음 호출됐겠죠. 그때 그앱 컴포넌트 내부에, 리액트 내부 어딘가에 앱 컴포넌트의 첫 번째 상태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거의 값이 hello가 돼요. 그 다음 렌더링될 때는, 그 다음 렌더링될 때 앱이 또 호출되는데, 또 호출될 때는 아까 처음 호출될 때 이미 상태 변수를 만들었으니까, 또 만들 필요는 없지. 만들지는 않고. 아무튼 그 다음부터는 리턴만 해. useState hook이 리턴하는 건 얘가 함수니까 어떤 리턴 값이 있는데 그 리턴 값은 뭐냐면 배열을 리턴해요. 이게 구조분해 할당 문법이죠. 배열을 리턴했고 리턴된 배열을 구조분해 할당 문법으로 메시지 const 상수하고 send message 상수 둘다 상수야. const야. 구조분해 할당 문법, 이거 기억나죠? 또 메시지하고 setConst라는 상수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각각의 값은 뭐냐면, useState hook이 리턴하는 값. 또 useState hook이 호출될 때마다 뭘 리턴하느냐? 첫 번째, 그 아까 처음 호출될 때 만들었던 앱 컴포넌트의 첫 번째 상태 변수. 그첫 번째 상태 변수의 현재 값이 리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리액트 내부에 있는 그 상태 변수 값을 변경할 때 호출하는 그 함수가 리턴이 돼요. 함수, 세터. 매번 리턴이 돼. useState hook이 호출될 때마다 매번 현재 값, 그 다음에 세터 함수가 매번 리턴이 돼요. 그리고 그 리액트 내부에 상태 변수가 만들어지는 건 처음에 한 번만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값하고 세터만 리턴되죠. 그 다음에 그 현재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고, 메시지 값. 그 다음에 여기 onChange. 인풋 태그에 입력된 값이 변경될 때마다, 즉, 눌려질 때마다지. 키가 하나 눌려지면 값이 변경되니까. 그때마다 여기 onChange의 값은 함수여야 되는데, 함수 맞죠?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한 함수 맞죠? 얘가 이름 그대로 입력된 값이 change 될 때마다 얘가 호출이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당연히 지금 앱 컴포넌트가 하는 일은 이 태그를 만들어서 태그 virtual DOM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을 하는 일이고 리턴이 됐어요. 리턴이 되면 그걸 가지고 리액트 엔진이 그 실제 웹 브라우저 창에 렌더링을 해 주죠. 리턴된 건 virtual DOM 객체고 이 버추얼 DOM 객체를 이전에 만들었던 것과 비교해서 아 여기가 바뀌었네? 그 부분만 웹브라우저에 가서 렌더링을 해줘요. 자, 렌더링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눈에 보이겠지. 인풋 태그가 눈에 보이겠죠. 사용자 눈에. 실행해 봅시다. 실행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이미 앱 함수는 이미 리턴했어요. 이앱 함수는 이미 리턴했고, 그걸 리턴된 이 Virtual DOM 태그 객체들을 React 엔진이 받아다가 뭐 이전 버전하고, 이 경우는 이전 버전이 없네. 그럼 그 내용 그대로, 그 Virtual DOM 구조 그대로 실제 웹 브라우저에 저렇게 DOM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죠. 여기 미리 헬로라고 여기 채워져 있는 이유는 여기 value 값이, 메시지 값이 value에 채워졌는데 그게 헬로니까. 최초 값이 헬로니까. value에 인풋 태그에 밸류가 있으면 그게 채워지는 건뭐다 알죠. 이미 지금 리액트는 아이들 상태야. 이미 렌더링 했고, 그 다음 사용자의 뭔가 그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아이들 하는 일 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내가 여기다가 W를 누르면, W 키를 누르자마자 W 키를 누르면, 그러면 이 인풋 태그에 온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함수가 요 부분. 그때 이게 호출이 돼요.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다 렌더링 된 다음에 아이들 상태에 있다가 내가 W를 누르자마자 얘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세터 함수가 호출이 되고, 세터 함수로 전달되는 값은 요 값. 요게 E가 이벤트 객체고, 이벤트 객체 점 타겟. 이게 이벤트가 발생한 그 태그를 말해요. 즉, 인풋 태그지. 이, 지금,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한 게 인풋 태그잖아. 인풋 태그, 2.타겟이 인풋 태그를 말하고, 인풋 태그의 밸류 값. 밸류는 내가 방금 입력한, 헬로가 원래 있었다가 뒤에 내가 W를 눌렀죠. 그럼 헬로 W. 헬로 W 값. 시, 세터에 호출되면, 리액트 내부의 그 상태 값이 헬로 W로 바뀌겠지. 그러면 리액트 내부의 상태값이 바뀌었으면 다시 렌더링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이 돼요. 리액트 내부의 상태값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다시 렌더링 돼야 될 테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가 다시 호출돼야지. 렌더링 돼야 될 때마다 모든 컴포넌트 함수가 다시 호출이 돼요. 그럼 다시 호출이 되면 유스테이트가 상태 변수는 이미 처음에만 만들고 그다음부터는 안 만들어요. 상태값을 꺼내면 이건 방금 hello w를 채웠으니까 hello w가 꺼내지고 세터 꺼내지고 그럼 여기에 hello w가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인풋 태그가 또 만들어지는데 다시 만들어져요. 렌더링 될 때마다 또 만들어진 거야. 버추얼 DOM. 여기에 hello w가 채워지죠. 그걸 받아 리액트 엔진이 그 버추얼 DOM을 받아다가 화면을 업데이트 하니까 이렇게 여기도 hello w, 여기도 hello w. 이 과정이 키 하나 누를 때마다 반복해서 이앱 함수가 반복해서 또 호출되고 또 호출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은 이 과정은 길지만 이걸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간단히 이렇게 설명합시다. 여기서 만들어진 리액트 내부의 상태 변수 값. 이걸 그냥 리액트 내부는 useState 함수는 지금 만드는 상태의 이름을 몰라. 이건 const 변수의 이름이지, 상태 이름은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태를 그냥 메시지 상태라고 부릅시다. 이름이 메시지인 것처럼. 메시지 상태의 변수랑 이 인풋 태그가 양방향 연결된다. 그렇게 앞으로는 간단히 얘기를 할 거예요. 양방향 연결된다는 건 뭐냐면, 인풋 태그에 입력된 값이 바뀌면 이 메시지 상태, 리액트 내부에 있는 메시지 상태 값이 거기에 자동으로 셋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든 그 상태값이 바뀌면 또 화면이 다시 렌더링 되면서 인풋 태그에 그 값이 또 새로 채워지죠. 양방향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즉,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문자를 하나 입력할 때마다 위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되는 건데 생각해보면 꽤나 비효율적인 방식인 것 같지만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jQuery로 구현할 때는 뭐가 바뀌면 거기 딱 가서 그 바뀐 값만 바꾼다고 그랬잖아. 이 방식이 구현은 힘들지만 그건 딱그 부분만 가서 딱 바꾸는 거지. 불필요한 걸 호출 안 하죠. 근데 이 리액트 이 방식이 코딩은 엄청 편해졌어. 편해지면 뭔가 비효율적이죠. 불편해야 효율적이지.
비율적인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요즘 CPU가 워낙 빨라서 그 비율적인 연산도 별 문제가 안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간다. 그리고 요즘은 효율보다는 생산성, 좋은 기능을 많이 많이 만드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더라도 좀 좋은 기능을 많이 만들어야 사용자를 모을 수 있죠. 일단은 기능이 많고 편리한 기능이 많아야 사용자가 모이지. 그 다음에 그 기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냐는 그 다음이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만 기능이 별로 없어. 그럼 뭐 사용자 안 모이지. 이 정도의 비효율은 생산성 향상에 비하면 별 문제 안 된다.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이지만 생산성이 워낙 좋아진 이런 프론트엔드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자라는 것을 처음 제안한 게 구글이 만든 앵귤러예요. 앵귤러가 1세대야. 그 다음부터 구글의 앵귤러가 나온 지가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리액트는 10년이 조금 안 됐을걸? 그 다음부터 프론트엔드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그 전에는 프론트엔드라는 분야가 없었지. 그냥 웹 디자이너가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 jQuery로 구현하는 정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퍼블리셔라고 불렀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은 웹 서버 프로그래밍 했어요. 자, 체크박스 구현. 체크 키고 끼고 끄고 하면 트루 폴스 뭐 이건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상태 변수의 초기 값은 true 여기서 value를 출력하는데 왜 이렇게 출력했냐면 true false는 리액트가 화면에 렌더링 안 해요 true 불린 타입의 true false는 화면에 안 그려요 여기를, 그러니까, value 값만 이렇게 출력하라, 라고 이렇게 해주면, value 이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해주면, 렌더링이 안 돼. 이 React가 렌더링 할 때, true, 불린 타입의 true, false, 그 다음에 뭐, null, undefined, not a number, 이런 값들은 출력을 아예 안 해. 그래서 true, false를 출력하고 싶으면 저렇게 문자열을 출력해야 돼. 문자열은 출력을 하니까. 그리고 이 현재 상태, 이 value 여기에 들어있는 게 현재 상태 변수의 현재 값, true false가 들어있겠죠? 그걸 이 체크박스, 이 체크박스에 설정하려면은 여기는 이제 체크박스는 여기가 value가 아니고 checked지. 이 value가 true면 checked된 상태. 밸류가 false면 체크 안된 상태로 렌더링 되죠. 그리고 onChange에서 뭐 setValue 호출하는 거. 이렇게 구현하면 체크박스와 상태 변수의 양방향 연결. 그 다음에 체크 상태에 따라 어떤 태그 영역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려면은 그걸 이렇게 여러 가지 구현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태그를 이렇게 구현했어요. div 태그고 id는 hello고 id hello라고 준 이유는 서식 때문에 div sharp hello 서식 주려고 id를 준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 그리고 이 div 태그의 내용은 hello react.js라는 문자열이고, 그걸 이 태그를 hello 태그라는 그 const 변수에 대입했어요. 그럼 뭐가 대입된 거지? 태그가 대입됐으니까 자바스크립트 DOM 객체가, virtual DOM 객체가 대입된 거지. 자바스크립트 객체.
버추얼 돔이 자바스크립트 객체고 그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태그 객체를 이 변수에 대입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밸류 값이 트루면 이 헬로 태그 변수의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하고 폴스면 여기다가 널을 출력을 해요. 아까 true, 불린 타입의 true, false, null, undefined, not a number. 이건 리액트가 렌더링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널이 출력되면 아무것도 렌더링 안 돼. 그리고 밸류 값이 true면 hello 태그의 값이 출력되는데 그 값이 뭐냐면 요 태그 객체야. 요 태그 객체가 렌더링 되겠죠. 추르면 Hello React.js가 렌더링 되고, False면 아무것도 렌더링 안 되고. 아무것도 렌더링 안 했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좀 줄여서 설명한 거고, 사실 그게 아니고, 요 부분은 사실은 렌더링하는 코드가 아니고, 버추얼 돔 태그 객체를 만드는 코드죠. 이게 루트 객체가 brb 태그 객체고, 루트 객체 밑에 p 태그, hr 태그, inf 태그가 있고, 이 부분은 value가 추우면, 얘가 삽입되니까 div 태그가 삽입이 되고 value가 false면 null이 삽입되는데 이 경우에는 null을 삽입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삽입을 안 해요. 아무것도 삽입 안 하니까 그걸 가져다가 React 엔진이 받아서 실제 웹 브라우저에 렌더링할 때 아무것도 렌더링이 안 되는 거지. 이앱 함수가 하는 일은 사실은 이 버추얼 돔 태그 객체, 이 태그 객체가 트리 구조죠. 루트 태그가 있고 그 아래 이런 p 태그, hr 태그, inf 태그가 있죠. 그 태그 객체들을 트리 구조의 태그 객체의 트리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건데 밸류가 이 부분이 false면 이 부분에 널이 들어간다. 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 이 부분에 true일 때만 이 부분에 div 태그 객체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 실레크 태그. 자, 뭐, 실렉 태그지만 코드가 이제 눈에 보이죠? 여기서 만든 컬러 상태 변수와 이 실렉 태그가 양방향 연결되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여기, 요 밸류로 주어진 요 값이 바뀌면,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 넷 중에 하나로 바뀌면, 해당 옵션 태그가 자동으로 선택된 상태로 렌더링 돼요. 그리고 또 양방향 연결이니까 이 선택 옵션 태그를 다른 걸 선택을 하면 온 체인지 이벤트가 파이어돼서 그 선택된 옵션 태그의 밸류가 set color 호출돼 가지고 리액트 상태 변수에 태입이 되고 양방향 연결.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 네임 color라고 줬는데 그럼 이 color 값 여기 클래스 네임 값이 yellow, green, blue, red 중에 하나가 되겠죠. 최초는 그린이겠고, 그러면 여기 CSS 서식에 의해서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 백그라운드 컬러로 바뀌어요. 뭐가? 이 div 태그 전체가. 처음에는 그린이고, 옐로우, 블루, 레드. 잘 되죠.
확실히 뷰보다는 구현이 좀 불편하지. 뷰가 좀더 간결했죠. 근데 이제 리액트가 프론트엔드가 워낙 그 기술이 빨리 나오고 빨리 변화하는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액트가 워낙 크게 잘 자리 잡아서 리액트 말고 다른 기술이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면 그 뷰하고 리액트하고 기술 자체는 뷰가 편한데 풀제 갈때 내가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게 엄청 많잖아요. 가져다 쓸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뭐 비교도 안 되게 리액트 기능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라이브러리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맨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혼자 개발한다면 뷰가 훨씬 생성성이 리액트보다 높긴 하지만 구현이 간결하니까 어차피 다 혼자 구현할 리가 없고 이런저런 라이브러리 갖다 써야 되는데 가져다 쓸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리액트 쪽이 워낙 빵빵하고 또 빵빵할 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가 계속 좋은 게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리액트가 프론트엔드 대표 기술로 자리 잡은 게 쉽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레디오 태그도 구현해 봅시다. 뭐 자, 이렇게 남자, 여자 선택. 젠더라는 상태 변수가 여기 만들어졌고, 여기 젠더, 남자, 여자 출력되고, 레디오 버튼이 두 개여야죠. 남자 레디오 버튼, 여자 레디오 버튼. 레이블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묶어주면은, 이 레이블 안에 있는 스팬 태그를 클릭하거나 인풋 태그를 클릭할 때뿐만이 아니라 스팬 태그를 클릭을 해도 선택이 돼요. 이 레이블을 이렇게 묶어주면. 그리고 이첫 번째 인풋 태그를 클릭을 하면 그러면 set gender 남자로 선택값이 바뀌는 거죠. 얘를 클릭하면 여자로 바뀌고. 그다음에 현재 젠더 값이 뭐냐에 따라 그게 남자면은 얘가 체크돼 있고 젠더 값이 여자면 얘가 체크가 되고 뭐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뭐 그리 어렵지도 않죠. 그리고 이거 여기 네임이 같아야 돼요. 이 경우 이 리액트 기능과 관련해서는 네임이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색깔이 칠해진 부분만 이대로면은 리액트 기능은 잘 작동해요. 근데 이 네임 값은 어떤 경우에 중요하냐면 얘를 체크하면 얘는 꺼지고 얘가 체크되면 얘는 꺼져야 하잖아. 이때 그 하나의 그룹, 그 그룹은 이 레드 버튼은 그 그룹에서 하나만 체크될 수 있어야죠. 그 그룹을 어떻게 지정하냐면 네임 값이 같은 게 하나의 그룹이에요. 얘네들이 네임 값이 같아야지, 안 그러면 각자 따로따로 노는 거지. 둘다켤 수도 있고, 둘다끌 수도 있고. 얘를 체크했는데 얘가 안 꺼지고, 네임 값이 서로 다르면. 레드 버튼의 경우에는 네임 값이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 네임 값, 이건 리액트의 기능이 아니고, 이건 HTML 태그의 기능이야. 네임 값이 같은 레디오 그룹이 하나의 그룹이다, 이거. HTML 태그의 기능이죠.
자, 스트레스 풀어 합시다. 연습 문제 구현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게 예상 문제야. 당연히 수요일날 구현 시험은 입력 폼 구현하는 거 나오겠지. 뭐 배운 게 그것뿐이잖아. 그래서 구현해 보세요. 학생 이름과 학번은 인풋 태그로 구현하면 되고, 학과는 실렉트 태그로 구현하면 되고, 뭐 학과 목록은 우리가 언제나 예제를 구현할 때 사용하는 그네개 학과 있잖아. 뭐, 그네개 정도 넣어놓고. 자, 그 다음 강의 노트, 입력 폼 강의 노트를 봅시다. 지금 이건 여기 적혀있는 대로 작성 중이고 내용이 또 추가될 텐데. 그렇지만 오늘 얘기할 입력 폼 부분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입력 폼 구현하는 게 예상 문제고. 먼저 예제 1번. 자, 이게 입력 폼이니까 name, 뭐 age, 뭐 gender, department ID 이런 상태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고, 각각 최초 값, 뭐 문자열은 빈 문자열이 최초 값이고, department ID는 숫자니까 0이 초기 값이고, 0을 초기 값 줘도 되고, not all number를 줘도 돼요. 이것도 역시 숫자 타입 맞으니까. 인풋 태그, 뭐 문자열과 양방향 연결, 여기는 인풋 태그인데 타입이 넘버죠. 인풋 태그 타임 넘버. 그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이건 인풋 HTML 태그의 기능이야. 타입이 넘버인 HTML 태그에 최소값과 민, 그다음에 스텝. 이게 인풋 타입 넘버에는 실행해 보면 여기 CSS가 아 있구나. 여기 인풋 타입 넘버에는 여기 조그마한 위아래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요. 근데 0 아래로 안 내려가지. 0에서 안 내려가죠. 이게 input time number의 HTML 태그의 기능이고, 민값이 0이니까 0 아래로 안 내려갔죠. 그 다음에 step. 버튼 누를 때마다 일씩 오르고 내린다. 그 다음에 radio 버튼, 이건 앞에서 봤고, 우리가 그대로고. 남자, 여자 radio 버튼. 그 다음에 select 태그로 department ID 입력하려면은, 이게 우리 앞에 color 예제에서는 value를 안 줬죠. value를 안줄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텍스트가 value이기도 해요. 근데 텍스트하고 밸류하고 다를 경우는 이렇게 사이에 있는 텍스트 밸류 따로 이렇게 주면 돼요. 이게 이걸 문자열로 묶으면은 문자열 1이지만 이렇게 묶으면은 이건 숫자 1이죠. 이 중괄호로 묶은 건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션에 대한 얘기고, 자바스크립트 익스프레션으로 1은 숫자 1이지. 문자열 1이 아니고 숫자 1이기 때문에 중괄호로 묶은 거예요. 그러면 이 value가 이 department ID하고 양방향 연결되죠. 그리고 이것도 이 placeholder, 이것도 HTML 태그의 기능인데, 입력하지 않았으면 이 placeholder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age의 초기 값이 not a number니까, not a number를 채운 건 숫자를 채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placeholder가 보이죠. 이렇게. 이름, 나이, 이게 플레이스홀더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age 값 출력했는데 not all number가 출력됐고, 이름하고 성별 부분에 출력된 건 비문자열 출력됐으니까 비문자열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당연히 입력을 하면 밑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구현은 좀 귀찮지만 어쨌든 뭐 구현하기 어렵지는 않죠. 리액트로 입력 폼 구현하기.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개선할 수 있어요. 좀더 간결하게. 뭐냐면 상태 변수를 저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는 상 시험 범위 아니야.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구현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구현해도 되고. 아무튼 여기는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값의 초기 값이 객체지. 여기 객체. 아, 그래?